이번 시간에는 합할 합자와 관련된 한자어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합할 합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에 파생되어지는 글자 1, 2, 3, 4, 5분을 비롯하여 20개 내지 40자. 어쨌든, 한자어 중에서 합할 합자와 관련되어 다른 글자와 결합되어 있는 글자는 총알처럼 학습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합할 합자를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한번 파자 측자를 이용하여 이 글자를 풀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라고 하는 것은 깨뜨릴 파자입니다. 글자를 깨뜨린다. 다시 말해서 글자를 분해한다는 얘기입니다. 합할 합자를 모을 집 입구, 모을 집 입구를 다시 측자, 헤아릴 측자입니다. 이 합할 합자에 맞게끔 다시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측자라는 얘기는요. 그래서 합할 합자는 모을 집 입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글자를 합할 합자에 맞게끔 결합을 시켜보면 입구가 있으니까요. 입을 모아서 하나로 뜻을 합합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동일한 입을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겠죠. 입을 모아서는요. 하나로 뜻을 합합니다 해서 이 글자는 합할 합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합할 합자와 파생되어지는 글자가 뭐냐? 합할 합이죠. 여기 손수 변이 붙어 있습니다. 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붙는 것을 변이라고 하고 우측에 붙는 것은 방이라고 합니다. 주월 석 열십에 맞게끔 글자를 파산을 했죠. 열십 합할합. 다시 결합을 시켜보겠습니다. 손을 합하여 무엇인가 줍는군요. 우리가 이 글자를 만들 당시에는 대부분 손으로 이용해서 무언가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을 옮길 때는 손을 합해야 되죠. 왼손, 오른손요. 그래서 손을 합하여 무엇인가 줍는군요. 해서 주얼 습입니다. 그 다음에 열십도 사용됐죠. 그러니까 음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두 손을 합치면, 두 손을 합치면은 손가락이 열 개가 되죠. 해서 열십이 됩니다. 두 번째 글자, 대답할 답입니다. 글자를 깨트려 보면 대나무 죽 합할 합입니다. 척자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척. 이 대답할 답에 맞게끔 헤아려 본다는 얘기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그래서 대나무를 합하여 글을 써 대답한다. 이 글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글자를 대나무를 쪼개어서 글자를 써서 물음에 대답을 하게 되는데 대나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합해야 되겠죠. 대나무 하나 가지고는 글자 몇 자를 못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나무를 합하여
대나무를 합하여 묻는 말에 대답을 한다 해서 대답할 답자가 됩니다. 세 번째 글자가 사이좋을 흠입니다. 흡. 다음에 또는 융화되다, 흡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글자를 깨트려 보면 마음심이죠. 마음심, 변입니다. 마음심, 오른편은 합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 어떤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합쳐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이좋을 흡,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흡사하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겠죠. 비슷할 흡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글자가 목숨명입니다. 또는 명령할 명, 또는 운수 대통이다 할 때 운수, 운 이런 것을 나타나는 명자입니다. 글자를 파자 깨트린다는 얘기죠. 분석을 분해를 해보면 몰집, 입구, 무릎마디절입니다. 무릎마디절, 심표를 의미하죠. 그래서 글자를 적자해 보겠습니다. 몰집이니까요. 사람들을 모아서 무릎을 꿇게 하고 입으로 명령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목숨이 달린 내용을 말이죠. 그래서 명령할 명, 목숨명, 운수명이라고 사용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면은 목숨이 달린 내용은 뭐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모아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 임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 역무죄가 관련되어 추궁을 한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네?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은 몰, 집, 입, 구, 무르, 마디, 절 파자를 글자를 세 개로 쪼개었죠. 세 개로 분석했습니다. 이게 절대치가 아니고 파자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는 사람의 어떤 사고에 따라서 글자를 나누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겠죠. 적자비라고 한 것은 글자를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나눴냐면 합할합, 합할합 남은 것이 뭡니까? 무릎마디절이죠. 합하여 무릎을 꿇게 하고 명령을 합니다. 운수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운수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게 역모죄로 걸리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역모죄에 끌어당기면 같이 죽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물귀신 작전입니다. 그 사람이 명확하게 그 역모죄에 관련되었다고 하여 처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어떤 입놀림에 의해서 죄 없는 사람이 또 굉장히 많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설을 했는데 한자사랑 메일입니다. 이 밴드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이와 유사하게 파자 적자 풀이법에 의해서 700자 이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시어 한자 학습에 커다란 또는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